멋진 낭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선업의 씨앗. 우리는 인생의 터전 양심밭에 늘 선업의 씨를 뿌리며 삶의 농사를 짓고 삽니다. 그대여 양심밭에 선업의 씨를 뿌려놓고 한 포기 잡초가 무성해짐을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마시구려. 그대여 인생밭에 인연의 씨를 뿌려놓고 아픔으로 다가옴을 상대 탓으로 돌리지 마시구려. 그대여 소원밭에 욕심의 씨를 뿌려놓고 채워지지 않음을 신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구려. 선업의 씨앗도 인연의 씨앗도 욕심의 씨앗도 그대의 가슴 속에 있는 양심밭에서 마음의 지혜로 키우기 나름이라네. 지혜로운 농부는 무성해지는 잡초와 호미자루 연장을 탓하지 않고 마음 공부 이룬 사람은 주어진 환경과 맞지 않는 인연을 탓하지 않는다오. 그대여 모든 인연 과보는 나로부터 뿌려진 씨앗이니 양심 텃밭에 선업 씨앗 바르게 길러내면 열매 공덕 스스로 이룬다네. 자운작. 우선 이 선업의 씨앗부터 우리가 함께 설명을 들으면서 느껴보겠습니다. 선업의 씨앗이라는 이 시는 현학적인 시가 아니며 여러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소위 직역으로서 이렇게 시를 쓰게 된 것이며 누구나 읽어보면 어느 정도 70%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도 마음 공부에 시를 썼는데 저는 그 현학적인 시를 쓸 수도 있지만 너무 어려운 일반 시인들처럼 현학적인 시를 쓰게 되면 추상적인 시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야 멋있다 읽어보기는 하겠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으며 남는 게 없습니다. 좀 더 쉽고 좀 더 쉽게 공감하고 쉽게 이해할 정도의 시를 써야 읽으면서도 이해가 되고 아 이거구나 공감이 되면서 가슴에 와닿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시를 쓸 때 글 자랑하려고 시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드리려고 한 편의 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문장이 뛰어나네, 문장이 뭐 좀 갖추었네, 예? 때로는 뭐 문장력이 있네 이런 자랑을 하고자 이 글을 올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시로서 마음의 양식이 되고 시로서 깨달음이 되고 시로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 마음 공부의 시를 써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집도 내서 여러분들이 읽어본 분이 있고 밴드에 가끔가다 시를 올려드리는데 모두가
여러분을 득득히 깨우치는 시지 사사로운 연애 편지의 시는 없습니다. 제가 연애 편지 시 쓰라면 엄청 잘 씁니다. 여자분들이 아마 혹 할 정도로 연애의 시를 쓰라면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애 시를 쓰지 않고 오직 도학적이면서 깨우침의 시를 쓰는 것은 그 도학적이면서 깨우침의 시를 읽고 느끼고 흡수하고 이해할 때 여러분한테 득이 되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연애적인 시를 안 쓰고 이 도학적인 깨우침의 시를 써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학적인 시를 쓰지 않고 추상적인 시를 쓰지 않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시를 써서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선업의 씨앗이란 이 시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으면서 많은 그 함축된 내용이 들어있으면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 글입니다. 저는 제가 글을 써놓고 제가 10번을 읽으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드리려고 글을 썼지만 저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것이며 저에게도 깨우침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써놓고 그걸 제가 또한 스승으로 받아들이면서 공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써놓고 내가 공부한다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 느낌을 받고 깨달음으로 기운을 받고 그 열린 그 기운으로서 좋은 글을 쓸 때 반은 내가 쓰는 것이고 반은 영감으로 그 내려지는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은 내 지식에 의해서 글이 써지는 것이고 반은 하늘의 그 기운을 받아서 영감으로 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회장님은 아시지만 한번 글을 딱 쓰기 시작하면 10분, 20분 안에 그냥 한 편의 시를 쭉 내렸습니다. 영감이 올 때는 거의 수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에 일필휘지로 씁니다. 그리고 영감이 때로는 감각이 조금 무딜 때는 수정하는 일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진짜 와닿을 때 글을 쓰게 되면 거의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한 번에 내려 쓴다. 제가 이 설명부터 제가 하고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글을 올려드리는 건 한 70%는 개인 학문이나 지식으로 쓴다기보다는 영감으로 오는 걸 그대로 받아서 써서 올려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는 저의 지식과 50%는 영감과 하늘의 뜻을 전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업의 씨앗에 대해서 좀 같이 느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업의 씨앗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양심을 지키고 누구든지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또 누구한테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하나라도 좋은 일을 했을 때 기뻐합니다. 하나라도 누구를 도왔을 때 기뻐지고 또 지나가는 노인한테라도 내가 좋은 도움을 주었을 때 기쁨이 느껴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내가 덕행을 하면 보람이 느껴지고 또 내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쌀보시를 하든 적선을 하든 또 장학금을 내든 이것들이 다 나에게 보람으로 와닿습니다. 이게 전부 선업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행을 바르게 이웃을 사랑하든 옆에 사람을 잘 대하든 소통을 잘하든 여기 도원 가족끼리 대화를 잘 나누든 상대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고 좋은 기운을 준 것 또한 여러분은 선업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서 득득이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 또한 다 선업의 씨앗이란 뜻입니다.
바로 선업의 씨앗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양심적 행위, 바로 선업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적, 본질적, 바른 행위, 바로 선업의 씨앗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업의 씨앗을 뿌리면서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늘 선업만 짓고 선업의 씨만 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그 선업의 씨앗이 자라가지고 우리를 100% 빛나게 하고 복되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선업의 씨를 뿌리면 함께 자라는 잡초들이 있어요. 우리 밭에 농사질 때 고구마 심고 땅콩 심을 때 보면 잡초가 나오죠. 그러면 잡초를 최대한 안 나오게 하려고 비닐이도 씌우기도 하고 농약도 치기도 하고 또 농부가 풀을 매주기도 하고 늘상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늘상 양심적으로 노력을 하려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반대극부의 잡초의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잡초의 유혹도 있고 내 양심 반대 방향에는 잡초 같은 사악함도 있고 잡초 같은 욕심도 있고 잡초 같은 파르지 못한 감정들이 있다. 그래서 늘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양심과 비양심과 그 욕심의 감정들이 공존하면서 이 양심 밭에서 자라난다.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그 양심 밭에 좋은 선업의 씨를 뿌려놓고 잘 가꾸느냐에 따라서 이 잡초의 모자람, 이 잡초의 탁한 기운, 이 잡초들의 무성함을 잘 다스려서 이 씨앗이, 선업의 씨앗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씨앗은 가을이 되면 잘 열매를 맺어서 우리한테 공답으로 주지요. 핵심의 내용이 이러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핵심의 내용을 먼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은 본질 핵심을 딱 알고 이 시를 들으면 금방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터전 양심밭에 늘 선업의 씨를 뿌리며 삶의 농사를 짓고 삽니다. 그대여 양심밭에 선업의 씨를 뿌려놓고 한 포기 잡초가 무성해짐을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뜻은 내가 양심적으로만 한 게 아니고 때로는 비양심과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해놓고 문제가 나타나면 그걸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지요. 알고 보면 내가 관리가 부족한 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마라. 전부 내 할 탓이다. 또 그대여 인생밭에 인연의 씨를 뿌려놓고 인연의 씨라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하면 다 인연의 씨를 뿌린 겁니다. 그래놓고 어느 날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가 나한테 상처를 주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금방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저분이 나한테 상처 주었다고 아파하는 분도 있고 저분은 상처 줄 의도도 전혀 아니었는데 내 혼자 상처 받아놓고 저 사람이 상처 주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애인이 내가 실망을 시켜서 애인이 떠났는데 애인이 떠난 걸 가지고 애인을 탓합니다. 자, 아픔으로 다가옴을 상대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뜻은 내가 애인한테 많은 실망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 뭐라 할까 모자람을 보여주고 애인이 어느 날 갑자기 실망해서 떠나니까 왜 떠나? 너는 배신자야.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하면서 상대 탓으로 배신감을 돌립니다. 그리고 소원밭에 욕심의 씨를 뿌려놓고 채워지지 않음을 신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뜻은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도 소원을 비는 것이며 공부하는 것도 소원을 비는 것이며 우리가 양심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 소원하는 밭에다가 내 욕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적인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는 거예요. 자, 내 소원, 농사질 수 있는 밭은 천평인데 내 욕심은 만평의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또 내 노력은 천평 농사질 정도의 힘밖에 안 되면서 만평의 수확을 거두려는 욕심을 가져요. 내가 기도는 1시간 해놓고 공답은 3시간짜리를 원하고 내가 좋은 일은 10% 해놓고 공답은 30% 오기를 바라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바로바로 공답이 오기를 바라고 그 공답이 내 욕심만큼 안 이루어지면 왜 부처님이 내 뜻은 안 들어주지? 왜 예수님이 내 뜻은 안 들어주지? 왜 산신님이 내 뜻은 안 들어주지? 이렇게 신의 탓으로 돌리고 나아가서 이루어지지 않는 걸 스승 탓으로 돌리는 것도 신의 탓으로 돌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이라고 하니까 단지 산신, 부처님,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 탓으로 돌리는 것도 신의 탓으로 돌린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내가 모자람은 돌아보지 않고 내가 조금 노력해놓고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 또 그 공답이 오지 않는다.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이 모든 탓을 상대 탓으로 돌리거나 신의 탓으로 돌리거나 스승 탓으로 돌리는 마음이 바로 바르지 않다. 그래서 그 소원밭에 욕심의 씨를 뿌려놓고 모든 그 결과물을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물, 부족한 결과물을 신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모든 건 내가 채워지지 못한 탓이며 모든 건 내가 부족한 탓이며 내가 그 내 질량만큼 그릇을 채우지 못한 탓이다. 이런 이치를 알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질량이 부족할수록 남의 탓을 하고 신의 탓을 하고 스승 탓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원 가족은 그러지 않겠지만 개중에 모자란 분들은 그런 분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도원 가족이 지금 다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원 가족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지만 아직 공부가 안 된 분들은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업의 씨앗도 인연의 씨앗도 욕심의 씨앗도 그대 가슴 속에 있는 양심밭에서 마음의 지혜로 키우기 나름이라네. 우리가 마음 공부해서 긍정 마인드로 내 자신의 질량을 채워나가면 스스로 하느님은 공답을 주게 되며 반드시 내가 노력한 만큼 성취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하기 나름이지 누구 탓도 아니다. 제가 어제 뭐 현장을 돌아보고 많은 그 공사 현장을 돌아보고 또 인연들을 만나면서 몇 가지 시험지를 느꼈는데 다 풀어냈습니다. 다 긍정적으로 풀어냈다는 뜻이에요. 그분들을 누구도 탓하지 않는 건 나한테 인연이 온 것은 전부 내 탓이고 나한테 깨우치고 풀으란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지가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나한테 풀으라는 숙제이기 때문에 그 인연들, 그 환경들, 그 조건들을 탓하지 않고 제가 다 풀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지를 풀어낼 때 때로는 부담이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내 학이 나름이고 내 능력 나름이고 내 질량 나름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받아들이고 풀어냈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무성해지는 잡초의 호미자루
지혜로운 농부는 무성해지는 잡초와 호미 자루 연장을 탓하지 않고 마음 공부 이룬 사람은 주어진 환경과 맞지 않는 인연을 탓하지 않는다오. 좀 전에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대여, 모든 인연 과보는 나로부터 뿌려진 씨앗이니 양심 텃밭에 선업 씨앗 바르게 길러내면 열매 공답 스스로 이룬다네. 바로 그 인연 과보, 또 이 선업에, 그러니까 선업의 씨앗을 뿌린 것이나 욕심의 씨앗을 뿌린 것이나 인연의 씨앗을 뿌린 것들이 다 내가 인연을 만들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도 탓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바르게 운영해서 잘 양심밭에서 좋은 선업의 씨를 뿌리고 길러낸다면 반드시 그 공답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며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얻게 된다. 지금까지 도원 대업을 이렇게까지 이루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시험지를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굴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제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전부 내 몫으로 돌리고 내 탓으로 돌리고 이건 나의 과업이고 숙제이고 만약에 부딪힌다면 이건 내 모자람으로 돌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들도 다 풀어가고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도원 대업을 완성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를 드러내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각자 맡은 바 환경과 위치에서 어떤 시험지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분노가 오고 충돌이 오고 어떤 시험지가 올 때 이것을 무조건 상대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탓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이 인연은 나로부터 시작됐으니 내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또 상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이걸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인연의 과보라든가 환경 쪽 요소들이 100% 다 내 잘못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제 얘기는 다 내 잘못이고 나로부터 문제가 생겼고 다 내 탓이다. 이건 내가 모든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려운 환경이 온 것 또한 나로부터 인연이 이루어진 것이며 나의 공부거리로 온 것이며 나를 깨우치는 방편이며 그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하라는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란 얘기지 환경이 어려워진 걸 100% 다 내 탓이다라만 돌리고 비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대자연의 법칙은 때로는 30% 나한테 책임이 있고 때로는 70% 나한테 책임이 있고 때로는 40%가 나한테 책임이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늘 구분이 지워집니다. 100% 다 내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의 씨앗은 나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뜻이에요. 내 잘못이란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잘못이 없어도 그 인연이 왔다는 건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왔는데 남자친구가 왔는데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분이 날 보고 온 것이지 내가 없다면 이분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법문도 들으려고 왔고 여러분 공부하러 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연이 주파수를 연결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그 인연이 다 연결되어 있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걸 탓하기보다는 내 스스로의 문제점으로 공부로 받아들여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것이지 모든 악조건의 환경들이 내 잘못으로 이루어졌다 이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도 분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가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환경 조건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사회에서 힘들게 하는 인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잘못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연이 온 것은 나로 바르게 풀어나가라는 인연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지, 그 환경 악조건을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쓰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 악조건의 환경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책임감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